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닭발에 뼈를 제거한 거거든요. 냉동입니다. 500g이고 냉동 사서 제가 냉장고 안에서 해동시켜서 지금 물기를 빼고요. 이걸 씻어서 한번 볶음 한번 해보려고요. 밀가루를 한 2스푼 넣고요. 치대 줄게요. 밀가루가 좀 잡내 같은 걸 좀 많이 잘 잡아내잖아요. 기름기 같은 것도 잘 잡아내고. 생강 얼려놨던 거거든요. 그래서 녹아라고 미리 물에다 넣고 끓이겠습니다. 방금요 물이 끓어서 제가 닭발을 넣었거든요.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놓고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할게요. 물이 끓어서 닭발을 넣었거든요. 그러면 된장 한 스푼 넣을게요. 냄새 제거, 여기서 확실하게 냄새를 다 잡아주고 양념을 할게요. 소주 반 잔. 이렇게 해서 한번 발발 끓여서요. 고기를 닭발을 한번 익혀줄게요. 그래 익혀주면 나중에 후라이팬을 볶을 때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양념만 다 익히면 그냥 드시면 되죠. 뚜껑은 열어놓고 그냥 삶을게요. 이거 한 3분만 끓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헹궈서 양념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닭발은요 깨끗하게 이제 헹궈서 마지막 이제 헹굼으로 이렇게 바구니에다 건져 넣고요.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파와 물을 1:1로 넣고 갈아 넣는 거거든요. 요거 종이컵 한 컵. 물 반, 양파 반. 진간장이 3분의 2컵이거든요. 스푼을 할게요. 스푼 하나는 10ml거든요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자, 네 개 하고 이렇게 반 스푼. 스푼으로는 4개 반 스푼이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입니다. 이거는 소주잔 하나 50ml고요. 고추장을 이렇게 한 스푼 넣을게요.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쓰는데요. 고춧가루는 조금 매운 거 쓰시면 좋고요. 3스푼 이렇게 5스푼 자, 후춧가루를 좀 넣습니다. 이렇게 요거는 다진 마늘이거든요. 반 스푼 더 넣을게요. 한 스푼 반 넣고요. 다진 마늘이 약간 연두빛으로 보이는 거는 봄철에 지금 딱 마늘에서 속에서 삭이 나오기 때문에 갈아 놓으면 이렇게 연두빛으로 바뀝니다. 드셔도 되고요. 소주나 맛술을 반 잔 25ml 넣고요. 섞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닭발도 넣고요. 아, 이거 닭발은요 통째로 보기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다 이렇게 무치 넣어주면 됩니다. 이 보통 닭발은 500g이나 1kg 이렇게 포장해놓고 냉동해서 팔거든요. 저는 1kg짜리 샀는데 반. 자, 이렇게 해서요.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볶아주면 되고요. 대파 한 뿌리요.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. 이거는 청양고추.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안 매울 경우에는 이거 매운 거 좀 넣으시면 돼요. 만약 고춧가루가 매울 경우에는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. 준비 다 됐습니다. 국물을 다요. 바삭하게 졸여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국물이
간장이 짜작짜작하게만 졸이면은요, 이게 다 익어서 드시면 돼요. 아까 이미 삶으면서 닭은 제가 좀 익혔잖아요. 너무 큰 거는 좀 잘랐습니다. 대파와 고추를 그렇게 마저 익혀주고, 양파는 물이 생기니까 안 넣으시면 돼요. 참기름을 이제 불 끄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. 한번 담아 볼게요. 닭발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닭발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